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하루에 2천 명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 내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송태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동형 PCR 검사소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간간이 찾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은 하루 평균 10명 정도로 전체 학생의 2%가 채 안 됩니다. 수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대확산할 것이란 우려 속에 시작한 새학기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은 이미 7만 명을 훌쩍 넘었고 학생 확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정도의 집단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학교당 2명에서 5명 이내에 하루 확진이 되고 있고 매우 산발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나 학급이 집단 감염이 되는 사례는 현재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등교한 학생 비율은 90%에 가깝습니다. 교사 확진자도 매일 100명 이상 나오고 있지만 동료 교사들의 도움과 대체 인력 투입으로 수업은 큰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이제 3주차 이후부터는 하루에 한두 분 정도 수업 결손이 계신 선생님이 계셔서 교내 자체 인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수업 결손 없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기 초에 걱정했던 혼란 없이 학교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에는 정상 등교 수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TBC 송태섭입니다.